여러분 안녕하세요. 2014년 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이 활짝 밝았습니다. 저는 역시 여러분의 토요일 아침을 열어드리는 MTN의 이반장의 주시민원 처리반의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는 좀 빨리빨리 일어나려면 하시죠. 예, 날씨 그래도 풀렸잖아요. 요즘 많이 요번에 오늘도 아마 서울 최고 기온이 영상 7도, 8도 정도 된다 그래요. 예, 그래요. 확실히 이 계절이라는 거는 무시 못해요. 저번 주였나요? 저저번 주에 입춘이 지나고 나니까, 그죠? 진짜, 날씨가, 낮 기온이 빨리빨리 풀리고 아주아주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봄의 기운이 느껴지면 주식시장에서도 슬슬 봄의 기운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떡, 요렇게 먹여주고, 입, 아, 벌리면 떡, 요렇게 먹여주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떡을 찾아 나서셔서 입을 아, 벌리고 드셔야지, 떡은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래요. 자기 포트, 자기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알아내십시오. 제가 직접 가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02786-102-1023, 02786-102-1023 두 대의 전화기 열려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하는 분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뭐 여기 저희 스태프도 궁금해하시고 하시던데 과연 이 반장 이게 뭘까 이렇게 예 그러는데요. 제가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되게 웃기죠. 제가 그래서 여기 머리에 달고 나올까 그랬어요 두 개. 그럼 완전히 쇼킹하기 이쁜데 그죠? 예. 그래요. 조금 이따가 이 비밀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 빨리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전화 연결 해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예, 예. 어디서 누구세요? 광주 고재상입니다. 고재상님이요? 예, 예. 예, 고재상님. 그래요. 재상님. 우리 재상님. 일단 먼저 포트부터 받을게요. 포트가 어떻게 되세요? LG화학이요? 얼마요? 27만에 30%요. 27만에 30%요. 또요? 오리온. 예. 60만에 30%. 예. 빙그레 12만원에 30%입니다. 12만원에 30%요? 요렇게인가요? 예, 예. 예. 그래요. 예.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거세요? LG화학이요. LG화학이요? 예,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재상이 글쎄요. LG화학은 뭐 매수가 근처이시고 예. 빙그레하고 오리온 이렇게 됐는데 솔직히 예. 지금 재상이는 왜 LG화학이 포트에서 제일 궁금하세요? 오리온하고 빙그레에 대한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 오히려 재상님이 지금 더 궁금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오리온과 빙그레 중에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트를 보니까. 저는 저 LG화학이 2차 전기 이거 한다고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27만원에. 아, 그러니까. 그 LG화학에 네. 대해서 그건 아시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 포트에서, 그러니까 네. 재상님은, 재상님 포트에서 LG화학이 제일 궁금하신 포트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를 딱 만나면, 환자는 예. 어디가 아프대요. 근데 의사가 보니까, 실은 예. 거기가 아픈 것보다 딴 데가 지금 더 중요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진을 하고 치료를 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상님은 예. LG화학보다는 오리온이나 빙그레, 특히 이 부분에서의 지금 어떤 예. 이슈를 찾아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거든요. 예, 예, 예. 어떡하죠?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까요? 왜냐하면 재상님한테 예. LG화학은 뭐뭐뭐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재상님한테 전 더 필요한 거를 제가 저번 주 방송 예. 말씀드렸죠. 저번 주부터 예. 이제 이번 주부터 예. 이제 뭐 몇 분은 제가 이렇게 직접 그분의 포트에서 제가 봤을 때 더 문제인 부분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예.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왜 제가 이 오리온과 빙그레를 얘기했냐? 오리온과 빙그레는 솔직히 같은 쪽이에요. 음식료. 그죠? 그런데 오리온과 빙그레 두 개를 30, 30에서 60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다시 말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포트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맞나요? 예. 그런데 일단은 왜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쪽으로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게 60이나 돼요. 더군다나. 그럼 굳이 이거를 이렇게 60으로 30, 30 해서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빙그레는 13년도에 샀고요. 아, 작년에요? 예. 그죠, 12년도에 샀죠. 아, 재작년에요? 예. 12년에 샀고, 오리온은 올해 금년에 샀고요. 아, 오리온은 금년에 샀고요? 예. 그런데 굳이 빙그레가 있으면 오리온을 그래도 꼭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60까지 포트를? 아니, 이제 오리온이 많이 떨어질 길에 좀 샀습니다. 아, 오리온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료의 60%를 담아놓는다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거의 뭐 크게 안 올라갈 거다라는 거에 대비를 한 거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요즘 뭐 시장의 변동성이 뭐 그래요, 그죠? 뭐 좀 시장이 뭐 이렇게 팍팍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에 관심을 갖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시장도 그럴 거니까 60%를 음식료로 박아놓고 포트를 짠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개 중에 한 개만 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리온은 제가 봤을 때 지금 90만 원에 오래 사셨잖아요. 예. 오리온은 지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잘 들어가셨는데 빙그레는 2012년도 재작년에 샀잖아요. 그죠? 예, 재작년에 샀는데 12만 원인데 아직 좀 빠져 있어요. 근데 빙그레가 엊그저께 뭐를 발표했어요? 예, 이거 사고. 예,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나면은 보통 주가가 확 밀려야 정상인데 어때요? 올랐죠. 올랐죠.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빙그레도 역시 어느 정도 지금 힘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료 업종을 잠깐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워낙 평소 같았으면 빙그레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사고가 터지면은 어찌됐건 간에 그거에 영향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에 영향이 거의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소리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주식이라는 게 보통 이런 모습에서 그런 악재가 터졌을 때 꺾여 내려가야 되는데 안 꺾여 내려가죠? 그러면 이 주식은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여기에서 바닥권을 형성했다라는 거를 주식이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꼴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빙그레와 오리온, 지금 이거는 재상님한테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냐? 오리온과 빙그레 두 개, 제가 그랬죠? 거의 비슷한 게 60%나 돼요. 30, 30.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로 갔으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빙그레와 오리온 두 개를 놓고 지금 비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오리온과 빙그레 중에 어떤 게 더 앞으로 낫겠냐라고 봤을 때 저는 오리온이 더 낫다라고 봅니다. 빙그레보다는 뭐 물론 뭐 우유 가격 올림 뭐 그런 부분 빙그레 뭐 더 반영되고 뭐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빙그레 갖고 계신 분은 또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지금. 에이 이 반장 저거 바나나 우유 싫어하나 보다. 근데요 아니에요. 저 바나나 우유 좋아해요. 그리고 우유 먹게 되면 바나나 우유나 이런 거 많이 먹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빙그레와 오리온하고의 성장 가능성을 이제부터 보는 겁니다. 물론 계속 시장이 앞으로 올해 내년 진짜 별 볼 일 없이 막 계속 경기 방어주나 이런 내수 쪽만 너무 강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둘 다 어느 정도 움직이겠죠. 그런데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떤 놈이 더 셀까를 좀 비교해 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재상님한테 어떤 게 더 셀까라고 봤을 때 저는 오리온이 더 셀 것 같다라는 걸 갖는 거예요.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물론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빙그레도 여기서 바닥을 확인한 거는 맞다. 그죠? 저점도 높아지고 그런 사고에도 안 나. 근데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보통 이런 내수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요. 여기 보시면 요 선 보이죠? 요 선. 요 선이 무슨 선이냐면요. 요게 240일 선이에요. 근데 240일 선에서요.
보통 이런 놈은 저항을 어느 정도 받아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럼 쭉 예. 올라가더라도 이제 여기서 곧 또 저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빙그레를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좋다라고 보는데 빙그레를 예. 한 번에 다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 예. 한 10만 원 좀 넘어서서 10만 5천 원 부근 있잖아요. 10만 원에서 10만 원. 예. 그 부근에서 절반만 일단 없애자는 거예요. 예. 이해가 예. 되시죠? 그리고 예. 여 저항에서 또 저항 맞고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그럼 예. 그때 그리고 나서 다시 뚫었을 때 그럼 아마 예. 또 11만 5천 원이나 뭐 어느 정도 시간을 걸려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예. 그때 나머지도 예.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나머지도 예. 다 잘라내자 이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왜냐하면 예. 시간이라는 것도 좀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예. 오리온 하나로 몰자는 거예요. 몰래만.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예예. 예.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재상님한테는요 훨씬 예. 더 나아요. 그리고 LG화학은 재상님이 궁금해하셨는데 제가 그다지 그런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재상님 LG화학이 이렇게 보죠. 한 30몇만 원에 만약에 뭐 한 40만 원어치 이런 데 샀다.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샀다. 이런 부분에서 샀다. 그러면은 재상님 걱정할 만할 거예요. 그런데 재상님 사신 가격은 지금 얼마예요? 27만 원이면 바로 여기죠. 예예. 요 부분이죠. 그럼요. 이렇게 제가 아주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LG화학의 이런 멘탈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펀더멘탈 부분은 그럴 때 또 얘기를 하고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LG화학은 이 가격에 일단 27만 원이란 가격에 샀으면요. 예예. 흔히 이렇게 말할게요. 뭐 얼마나 수익을 뭐 5%를 낼지 1%를 낼지 10%를 낼지 30%를 낼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들고 계셔도 이거는 이것도 방송 용어 부족한 용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예,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때려 죽여도 드시는 가격이에요. 예.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예. LG화학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 가격은요 때려 죽여도 드세요. 예. 어떻게 뭐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쉽게 설명드렸죠. 예. 예, 때려 죽여도 드시는 가격이라고 하면은 예,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실은 잘 편집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계속 그냥 더 고가격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처음 할 때 이야기했던 거 아시겠죠? 왜 재상님은 예. LG화학이 궁금해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LG화학보다는 재상님한테 진짜 더 필요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짚고 설명을 드린 이유를 아시겠어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요. 때려 죽여도 괜찮은 가격인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라고 풀어드리는 것보다 정말 재상님한테 필요한 게 더 말씀드리는 게 맞거든요. 그죠? 예예. 괜찮죠 이거 코너? 예예. 예. 아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제가 보고 진짜 더 필요한 거를 이렇게 딱 집어드리는 예, 예. 이거 이게 근데 복불복이에요. 모든 분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두 분이나 이분은 한두 분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선정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재상님, 와 오늘 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요. 예, 예. 다음에 또 전화 주시고요. 예예. 예. 예, 건강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믿는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저희 개편이 들어간다고. 예, 이제 이런 코너가 이렇게 개편의 시작이고요. 아마 3월 초에 되면 아마 대대적으로 개편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거의 예, 새 프로그램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내용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기대하십시오. 요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또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아, 경남 김해요. 김해의 성함이? 최명자요. 최명자님이요? 그래, 명자님 네. 힘내시고, 왜 이렇게 네. 힘이 없으세요? 네, 이제 일어났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늦잠 주무셨네요. 예. 네. 아, 그래요. 우리 명자님, 일단 포트부터 받을게요. 명자님 포트 어떻게 되세요?
CJ예요. CJ요? 네네. 네, 근데 왜 CJ 왜 이렇게 뭐 죄 지으셨어요? 예, 네. CJ 매스가 얼마세요? 11만 3천 원이야. 비중은요? 70%야. 또요? 아, 에세키예요. 예. 매스가 얼마요? 17만 2,500원. 비중은요? 20%야. 또요? CJNN이요. 예, 매수가 얼마요? 32,900원이요. 비중은요? 10%요. 다 하신 거예요? 네. 다 하셨죠, 맞죠? 예, 맞아요. 예, 잠깐만요. 저 숨 좀 쉬고요. 저 숨 넘어갈 뻔했어, 진짜. 아니, 뭔 놈의 말을 그렇게 천천히 하세요? 아유, 답답해. 아유. 예. 제일 궁금하신 거는 어떤 종목이세요? 저, SK가 20만 갈 때까지는 갔는데 못 팔아먹었거든요. 네. 못 팔아먹고, 이동안 계속 빠져갖고. 예. 예. 아, 20만원 갈 때 못 팔아드셔서 계속 빠져서요? 예. 예. 주식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좀 많이 오래됐어요. 그래요? 그런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근데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는, 실은 SK는 20%고 CJ는 70%면은, CJ에 대해서 더 궁금해 하셔야 될 입장 같은데요? CJ의 70%면 솔직히 SK가 20만 원에 못 팔아먹은 것보다 CJ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실은 명자님한테 포트에 더 결정적인 키를 잡고 있지 않나요? 네, 거기다 돈을 많이 실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반장하고 이 전화 연결이 됐을 때 CJ에 대해서 생각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더 얘기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닐까요? 그게 저 SK를 저 팔아갖고 CJ를 들어갔거든요. SK 18만 6천 원에 좀 돈만 안 먹고 그걸로 또 들어갔거든요. 네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SK, CJ 그래 주식 오래 하셨는데. 근데 명자님, 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주식 오래 하셨는데 명자님, 주식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십니까? 그냥 기술도 없는데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아, 심심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심심해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네. 심심해서 하신다니까 제가 뭐 별말을 할 말은 없는데. 네. 근데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포트한테 점수를 주라 그러면요. 네. 제가 사실대로 말할게요. 이거는 돈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포트라면 저는 점수를 과감하게 드리겠습니다. 0점 드릴래요. 0점 드릴래요. 예. 왜 0점이냐? 여러분들은 수익이 나고 안 나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세요. 개인들은. 근데 주식이라는 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물론 안 날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식의 시간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요행수로 한두 번 수익을 낸다 그래서 그게 2년, 3년, 4년, 5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 올리냐? SK와 CJ는 같은 지주사예요. 그죠? 지주사의 90%라는 주식을 담아 놓은 겁니다. 지주사의 90%. 그러면은 지주사의 90%라는 포트를 담아 놓는다는 건 제가 봤을 때요. 이거는 뭘로 설명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지금 시장 상황에서 지주사의 90%를 박아놓는다는 것은 더 이해가 안 가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빵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전략이나 그래서 아, 전 심심해서 그냥 주식해요 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러시면 뭐 제가 그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죄송한데 어떠한 전략도 갖고 꾸민 포트가 아니세요. 그냥 즉흥적으로 이게 되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사신 것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경기 뭐 방어주를 사게 되면 경기 방어주에 어떤 거를 사겠다.
뭐 회사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럼 지주사를 사면 지주사는 어떤 거를 몇 프로만 사겠다. 이런 거를 큰 그림을 자기 포트에서 갖고 자꾸 접근을 하시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냥 즉흥적으로 아 요거 갈 것 같으니까 샀다. 이거 갈 것 같으니까 샀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안 가게 되면은 그 다음은 대응을 전혀 못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거를 먼저 손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를 제일 궁금해 하셨는데 SK는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SK는 지금 갑자기 오를 만한 포인트가 있냐라고 따졌을 때는 SK는 지금 당장 오를 만한 포인트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SKA가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도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상승으로 인한 덕이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지금 주가 많이 가 있잖아요. 그죠? 주가 많이 가 있는데 SK는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똑똑히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SK 하이닉스의 덕을 보는 건 SK 주가로서 이제 속된 말로 약발이 다 됐다 이거예요. 약발이 다 됐다. 그럼 SK가 SK 하이닉스와 관련돼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일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SK가 그 이외에 다른 걸로 올라가야 되는데 글쎄요. SK 케미칼이 요즘 주가가 좀 나와요. 근데 SK 케미칼로 과연 SK가 움직일 만큼 SK 케미칼의 덩치가 크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SK는 뭐 가지고 되냐? SK 텔레콤이라든지 뭐 SK 예, 뭐 이 정유 SK라든지 이런 SK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SK가 사실상 그쪽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SK가 뭘로 주가를 상승시킬까?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SK는 아마 그 주가 모습이 좋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긴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물론 기관들이 사긴 사지만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와서 아주 많이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들이 SK라는 종목을 별로 안 좋게 보는 이유입니다. 지금 성장의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사는 성장의 키가 없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장의 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SK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SK 같은 경우에 이번에 조금 반등하더라도 한 18만 원 부근까지 오면은 그냥 매도를 끊어주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는 차트로 보겠는데요. CJ 같은 경우에는 잘 접근하셨어요. CJ 같은 경우에 잘 접근하셨는데 CJ 같은 경우에도 워낙 여기 241선 저항을 요번에 어렵게 뚫어냈어요. 그래서 241선 저항 뚫어내고 나서 이제 다시 지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CJ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방송에서도 몇 번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렸을 거예요. CJ에 대해서 아마 CJ 좀 주가 올라오는 모습 나오면서 뭐 이럴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넌지시 힌트를 몇 번 드렸었는데 그 힌트를 잘 잡으신 분들은 아마 요번에 수익 좀 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CJ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이재현 회장의 그런 4년인가 나왔죠?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도 계속 주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소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재현 회장 CEO 뭐 구속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막 이렇게 말하면 무서워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파는데 급급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별로 주가가 안 빠질 때는 오히려 그거에 내성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똑똑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 착하셔서 그런지 매스컴에서 그냥 좀 그렇게 얘기하면 저 회사 큰일 났다 이러고 했는데 그렇게 팔고 나시면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잡아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번에 이반장 뭐 잘났다 이게 아니라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아셔야지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왜? 이런 거 비슷한 일은 다른 회사에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때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거나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CA 같은 경우엔 계속 홀딩하고 가셔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 될 거예요. 근데 70% 비중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명자님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주식한 거 보니까 명자님 이 주식에 70%까지 담아놓고 계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그냥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한 3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40%만 들고 가시는 쪽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CJ E&M이에요. CJ E&M인데 CJ E&M은 32,900원 잘 드셨어요. 어유 잘하셨네요. 그리고 CJ E&M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비중도 좋아요. 비중도 10% 정도면 비중 좋은데 요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좀 더 올라와서 한 38,000원? 38,000원 정도 부근에 가면 아마 저항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저항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거기서부터는 저항이 나올 거기 때문에 38,000원 부근, 7,000에서 8,000원 부근 정도 가면은 이익 실현하고 나와 주시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 종목 상담을 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02786-1021023 두데이 전화기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방송 처음에 말했지만 이게 뭐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뭘 것 같아요? 되게 막, 예, 뭐 화려한 것 같죠? 예, 아닙니다. 이거 모카솜입니다. 모카솜. 그냥 이거 솜이에요. 진짜 모카솜. 예. 여러분들 이불에 들어가는 솜이에요. 이거 모카솜을 이렇게 똘똘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걸 그냥 한 이유가 아닙니다. 참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정치나 종교적으로 어떤 색을 띄우는 거는 방송에서 상당히 자제하고 그런 거는 그다지 뭐 저도 하는데 참 좋은 운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한테 막말하지 말자.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인터넷상에서도 요즘 뭐 선플도 있었지만 너무 막말하잖아요. 특히 뭐 높으신 분들, 국회의원분들도 국민들 보는 앞에서 맨날 하는 게 예. 막말하고 서로 조용해 뭐 이러고 예, 너무 막말들만 해대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저부터 그래서 많이 반성하려고요. 막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막말을 사람들이 상처 많이 받거든요. 저도 알게 모르게 막말로 상처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이 모카솜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입을 덮잖아요. 입을 덮듯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상처 덮어주고 막말하지 말고 서로 간에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곧 이게 크게 뭐 이제 출범을 할 것 같아요. 이 운동이. 그래서 저부터 우리 MTM부터라도 먼저 해보자 이렇게 해서 글쎄요. 이렇게 다 국민들 달고 다니면 국회의원들이 알겠죠. 막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요. 저는 그냥 막말하지 말고 저도 막말 안 하도록 많이 노력하려고 그래서 더 달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 솔직히 말해서 10분 중에 9분은 다 상처받은 분들이세요. 주식으로. 근데 그런 분들 제가 덮어드려야죠. 그러기 위해서 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이거 보면 아 이게 그래 막말하지 말고 서로 간에 위로의 말 해주고 상처 덮어주고 예 그래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달고 다니셔도 돼요. 예, 얼마나 좋은데요. 이거 막 달고 다니잖아요. 그럼 좀 있다가 예, 한 하루 이틀만 2, 3일 달고 다니면요. 이게 막 커져요. 예, 그럼 수건으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하여튼 그런 제 노력이니까요. 그래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예, 제가 요번 주는, 예, 인천에 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인천. 인천 남동구, 예,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 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여러분들을 오늘 오후 2시부터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23일은, 아, 예, 22일이죠. 22일. 다음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예, 울산 상공회의소 6층 회의실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역시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들어갈까요? 좋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대상 그랑프리입니다.
대상. 지금 현재 주가 모습 좋죠? 예, 36,700원 20%인데요. 예, 36,700원 20%. 예, 아주 좋아요. 대상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조정 받고 다시 뚫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음식료 업종, 전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저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저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저항 뚫어낼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계속 홀딩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현대 홈쇼핑입니다. 18만 원, 30%. 18만 원이에요. 예. 네, 현대 홈쇼핑. 아, 현대 홈쇼핑 18만 원인데요. 일단 홈쇼핑 업체들이 요즘 주가가 약간씩 이제 주춤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저는 홈쇼핑 업체들은 좀 조심하자는 쪽이에요. 왜냐? 물론 홈쇼핑 모바일 이런 걸로 많이 주가가 오르곤 있지만 그래도 모바일로 주가가 설명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과도하게 올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전 봐요. 그래서 진짜 실적이나 여러 가지 쫓아오는 것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혹시라도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팔 준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손절 라인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 얼마 드리느냐? 손절 라인 16만 5천 원 종가로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16만 5천 원. 예. 위로 가면요, 뭐 상관없고요. 다음 종. 우리 투자증권입니다. 예. 우리 투자증권, 8,960원, 13,000 원인데요. 저는 그냥, 예,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증권주 올해도 안 됩니다. 예,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죠. 안 된다고. 예, 올해도 안 됩니다. 예, 올해도 안 되고요. 우리 투자증권 저는, 증권주 자체를 별로 안 좋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증권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물량 줄이십시오. 다음 종목. 모나미. 모나미 40% 2,100원입니다. 40% 2,100원인데요.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옛날에 한번 그때 아시죠? 예, 대선 테마주로, 예, 여기 한번 보죠. 예, 대선 테마주로 그때 한번 주가 한번 타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마주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테마주라고 무조건 뭐 다 100% 나쁘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테마주의 끝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요. 2,100원인데 지금 수익은 나 있는데 글쎄요. 뭐 조금 더 노려보시긴 해봐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런 거 되도록이면 나오시고요. 이런 거에 재미 붙이지 마십시오. 더구나 40%.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 무슨 뭐 특별한 비밀을 알거나 수급적인 비밀을 한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종목. SM입니다. SM 30%, 41,500원이에요. 41,500원, 30%. 일단 SM 같은 경우에 41,500원인데요. 일단 주가가 지금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주가의 흐름은 여기서 쉽게 꺾일 것 같진 않아요. 기관하고 외국인들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5만원 부근만 뚫어내면은 어느 정도 상승은 할 겁니다. 특히나 왜 그러냐? 바로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여기 그때 실적 발표하면서 생긴 갭 보이시죠? 이 갭을 한 번도 안 메꿨습니다. 예.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갭은 빨리 메꿔야지. 아니요. 갭은 1년에 걸려서 메꿀 수도 있고요. 2년 뒤에 메꿀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메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하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 예, CTC 바이오. 이번 주에 은근히, 예, 그게 나오더라고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CTC 바이오 일단 여기서는 약간 주가의 흐름이 주춤주춤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24,000원이면 일단은 홀딩하고 계셔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 엊그저께 그 소식 때문에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번 주에 어느 정도 다시 이 18,500원에서 19,000원까지 회복을 해주면은 요번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그럼 이건 이제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홀딩 비중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건 아직은 조금 더 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이라이콤입니다. 예, 이라이콤. 이라이콤이 이번 주에 어제께였죠. 주가가 한번 탁 예, 반등하려고 폼 잡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확실하게 반등인지 아닌지는 더 봐야 돼요. 아직까지 반등인지 아닌지는 더 봐야겠고 그리고 일단은 2,100원, 21,000원이죠. 21,030%인데 일단 이라이콤 일단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셔버려가지고 이러면은 요번에 올라와가지고 제대로 뭐 확 뚫고 나가지 않으면은 조정받고 또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라이콤 19,000원 그 부분까지만 가면은 비중 절반 이하로 줄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절반 이하로 아시겠죠? 다음 종목. 조이시티입니다. 조이시티. 조이시티, 예, 지금 주가가 오르기,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모바일 게임주 이제 오를 거라 그랬죠? 예, 게임주 관련들. 이제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여담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어차피 뭐 시간이 오늘은 조금 여유로우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건 개인들한테 필요한 이야기 같아서 그래요. 이건 NH엔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또 이런 말 하면 또 이 바닥 잘난 척 혹시라도. 아니에요. 저 잘난 척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때 상담하면서도 방송에서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했죠. 어떤 애널리스트의 글 때문에 이게 개인들이 팔아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는 옳은 겁니다. 서로 간에. 그렇지만 그 논리가 굉장히 분명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논리가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게임 업종의 애널리스트의 글은 죄송한데 거의 믿질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 논리가 맞을지 제 논리가 맞을지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라고 이야기 강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쉬운 것 같죠? 아니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방송에 없잖아요. 왜냐? 틀리면 개망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던 건 뭐냐? 전 제 논리를 믿었습니다. 왜? 그분 논리가 물론 그분 생각한테 맞을지 몰랐지만 제가 봤을 때 그분이 피는 논리는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논리로 이 주식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었고 개인들한테 그걸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주가는 이제는 판가름이 났죠. 글쎄요. 제 논리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이 게임 업종이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바일 게임 이런 게임들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제 주가 될 거예요. 이제 저 모바일 게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싸요 이제는. 그때부터 주가는 계속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주식은 여러분 주식의 시간표 아무도 몰라요. 이 반장 아냐? 이 반장 주식의 시간표 몰라요. 그렇지만 논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깨지든 먹든 그 논리가 분명해야지 결국 먹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여러분들은 신을 찾습니다. 누가 말하면 그 주식은 바로 올라야 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고점이나 저점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 신을 찾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주식에서 실패하시는 겁니다. 주식에 신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대신 그거는 분명해야 됩니다. 바로 제가 NH엔터를 얘기했을 때 강력하게 제 논리를 펼 수 있었던 그런 자신감에 있게 주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차트를 보고 주식, 죄송한데 차트 보고 주식하셨던 분들은 그런 논리 못 피셨겠죠.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걸 이제 바꾸셔야 돼요. 방법을. 특히나 올해부터는. 듀얼시티 하다가 잠깐 말이 샜는데요.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듀얼시티 일단 2만 600원. 매수가인데요. 지금 계속 수익 나고 계신데 특히나 어저께 이걸 뽑음으로써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기관 애들 요즘 모바일 쪽에 글쎄요. 저희 방송 보나 봐요. 기관들이 모바일 쪽에 게임에 많이 들어오고 막 이래요. 이제 게임주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 아직은 좀 더 홀딩하고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 한솔재지. 한솔재지 20% 12,600원. 12,600원에 20%인데요. 한솔재지 12,600원에 20%. 일단 저는 주가는 흐름대로 계속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요즘 한솔재지에 글쎄요. 조금 제가 말 못할 부분이 있는데 예, 기관들이 요즘 관심 갖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조금은 더 여러분도 같이 관심 가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흐름으로 이거는 기술적인 걸로 판단 안 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 홀딩하고 가셔도 될 것 같다. 좀 더 가볼게요. 다음 종목. AP시스템. 예, 요즘 AP시스템 주가 이제 여기서 바닥을 형성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일단 AP시스템 같은 경우에 아직은 주가 흐름이 제대로 지금 뽑지는 못해요. 그런데 뭐 다른 아몰레드 관련해서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은 맞는데 근데 일단은 AP시스템 12,000원 매수가인데요. 일단 AP시스템 같은 경우에 아직은 조금은 더 지켜보세요. 근데 만약에 AP시스템 요번에 혹시라도 이 가격까지 깨잖아요. 여기 8,500원 보이시죠? 8,500원 이 가격까지 깨게 되면은 이때는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요. 예, AP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AP시스템을 경계하는 이유는 있어요. 뭐냐? 이게 기관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쭉 하고 올라갔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 이 회사가 IR이나 이런 거 기관 상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먹혀서 쭉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기관들이
전혀 동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종목의 주인은 기관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기관들한테 지금 전혀 먹히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그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깨지면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지금도 많이 주십시오. 예, 저희가 2부 앱이 없어졌습니다. 2부 액상담이 없어지고 예, 대신 저희 스피드상담 계속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래요. 좋습니다. 다음 전화 그냥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됐는지 모르겠네요.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목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반갑습니다. 아, 빈말이라도요. 아니요, 최고예요, 최고. 내가 아유, 이거 효과가 있었나 봐요, 서로. 상처 덮어주고, 막말하지 말고. 근데 참, 그 취지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상처 덮어주고, 막말 안 하고, 그죠? 예. 특히 그렇습니다. 방송 같은 데서, 특히 정치, 이 경제방송 이런 데서는 막말이 은근 많이 나와요. 알고 계시죠? 예. 예. 왜냐면 올라가면은 자기가 잘난 거고 예, 빠지면 저놈 때문이야. 그래서 아니요, 내가 봤는데요. 최고 같아요. 아니 아닙니다. 아유,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시라고요? 예, 전주에 사는. 전주에 사시는 성함이? 구현기입니다. 구현기님. 예. 아우, 전주하면은 제가 굉장히 친근해요. 예. 전주하면 특히나 전주하면 비빔밥 때문이 아니라 예, 저희 본이 전주래가지고 괜히 예, 본이 전주래가지고 그래 아 전주에는 비빔밥 유명하고 그리고 뭐 유명하죠? 잘 모르겠어요. 잘 살아도 그냥 백반이 최고인 것 같아요. 백반 그래요. 백반은 예 진짜 백반은 완전 죽여주더라고요. 진짜 10배까지 나오니까요. 왜 그러게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뭐 그냥 백반 시켜도 열목 아유 나는 아 진짜 거기 보고 아 배고프다 그래 예 우리 구 선생님 포트는 어떻게 되시나요? 예 금우타야 14,200원에 80% 어유 80이요? 예 아니 산지한 2~3년 됐어요 언제나 14,200원에 예 또요 그 차바위에 11,250원에 10% 11,250원에 10% 또요. 1위기요 2,870원에 10% 100%네요? 네. 예, 제일 궁금하신 거는? 금호타이어죠. 그죠? 예, 물론. 지금 딱 매수가 또 왔으니까 기다렸다. 그죠? 2년 됐다 그러니까. 그죠? 2~3년 된 것 같아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무덤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요번에 주가가 올라왔어요? 예. 금호타이어. 버리려는가 갖고 있지 않으려는가 몰라가지고요. 그죠. 전 솔직해서 금호타이어한테 지금 굉장히 좋은 시선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래요. 전 시선이 중립적인 시선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저는 금호타이어가 솔직히 한국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보다 금호 타이어를 꼭 사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도 주저하게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서로. 타이어 회사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금호 타이어가 넥센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보다 확실하게 더 좋은 게 있냐? 우리 현기님. 현기님은 어떤 부분이 금호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보다 확 더 좋은. 이번에 뭐 졸업한다고 원래 샀거든요. 네네네. 워크아웃인가 뭐 졸업한다고 해서 샀거든요. 뭐요? 워크아웃인가? 아, 워크아웃 졸업 그것 때문에? 네. 그래. 내가 이거 졸업하고 많이 오르더라고 보니까 다른 종목. 예, 그래요. 근데 그거 빼고는 그러면 타이어 중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은 말 못하시겠죠. 선뜻은, 그죠? 그 한국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보다. 실은 맞아요. 네. 근데 금호 타이어 그때 사실 때만 해도 금호 타이어가요.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한국 타이어보다 훨씬 인기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올라갔다가 안 팔고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충분히 사실 만한 아주 매력이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어때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한국 타이어나 무슨 다른 타이어, 넥센 타이어나 이런 거보다 매력이 있나요? 라고 말했는데 주저주저 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 맞아요. 지금 금호 타이어가 그런 타이어 회사들보다 특별히 더 아주 이쁜 구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그 조정이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건 있어요. 뭐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타이어 회사들은 보시면 어때요? 넥센 타이어나 이게 넥센이거든요. 네. 예. 이게 한국 타이어예요. 아, 이거 한국 타이어 월드가 찍혔죠. 예. 예. 이게 한국 타이어예요. 뭐 한국 타이어는 워낙 주가 흐름이 좋아 있고 보이시죠? 예, 계속 예.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올라도 뭐 그렇게까지 그래요. 근데 넥센 타이어보다는 요번에 한국 금호 타이어가 어때요? 주가 모습이 그래도 반등이 올랐죠. 근데 또 그건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넥센보다 워낙 주가 흐름이 별 볼 일 없었어요, 과거에. 그죠? 한 1년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그래도, 한국 타이어하고 비교하긴 그래도 뭐 넥센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반등한 것 자체는 모습이 좋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럴 수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타이어는 지금 뭘로 주로 만드나요? 아, 콤으로 만들죠. 맞아요. 저는 어떻게 그런 중요한 사실을 아시죠? 아, 예. 그래요. 고무로 만들죠. 근데 그 고무에 그 천연 고무만 들어가는 건 아니라 천연 고무하고 합성 고무라는 게 들어가겠죠? 예, 예. 예. 근데 그 타이어에 고무가 들어가는 비율이 뭐 천연하고 합성하고 합쳐서 한 60% 정도?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고무 가격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고무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타이어 회사들한테 좋을까요? 아, 좋죠. 떨어져 있으면. 왜요?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좋겠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좋죠. 어? 그럼 좋으면 주가가 가야 되는데? 근데 안 가잖아요. 안 갔잖아요. 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고무 가격이 떨어지면 재료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고무 가격이 고무 가격이 최근 한 1년 동안 많이 떨어졌었어요. 1년 좀 넘게. 근데 합성 고무 가격도 같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고무 가격이 떨어지면 원재료비가 싸져요. 그러고 맞아요. 원재료비는 싸지는 게 맞는데 그걸 비싸게 팔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 고무 가격과 타이어 가격은 참 이상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서로 가격 책정을 할 때. 그래서 고무 가격이 떨어지면요. 타이어 가격을 못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빼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네. 타이어 가격의 타이어 주가는 그다지 썩 좋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고무 가격이 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면 그런데 고무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만 그거를 빌미로 타이어 가격을 올리는 거에 붙여 먹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거예요. 고무 가격이 빠지면 타이어는 이윤이 많이 났겠네 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실은 고무 가격이 약간씩 뭐 확은 아니라 어느 정도 살살 상승을 해줘야지 타이어는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돼요. 모르셨죠? 예, 몰랐습니다. 참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고무 가격이요, 합성 고무하고 천연 고무 가격이요,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그러면 타이어 회사들한테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네요.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작년 하반기부터인가요? 타이어 우리나라가 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도 자동차 많이 그 팔아먹은 시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동차는 보통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 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그 주기가 도래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교체 타이어 수요가 올해도 짱짱해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 타이어 업체들이 주가가 이제 올해 그렇게 밀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금호 타이어가 넥센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보다는 별로 내세울 게 전 그다지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반등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금호가.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또 조정이 나올 거예요. 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갖고 계신 게 80%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2년을 넘게 갖고 계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 여기서 계속 금호 타이어를 주구장창 들고 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긴 싫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요. 한 절반 정도?
어,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요. 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해버리세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예. 한 40% 이하로만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예. 하셔야 그래도. 돼요. 예. 그래요. 그다음 차바 여행인데요. 차바 여행 같은 경우에 11,250원 10%, 11,250원 10%인데요. 차바 여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좋은 뭐 이야기 돌면서 올라오고 하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가격 괜찮고 근데 차바 여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저항이 꽤 센 종목이에요. 이제 더 올라오면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꽤 센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는 한 번 정도는 이익 실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든가 나중에 노려봐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마지막 유진기업인데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에 그다지 큰 이슈가 없거든요. 예, 큰 이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매수 가격 근처인데요. 나와주세요. 이거 한번 이렇게 소슬날 기대하지 마시고요. 큰 이슈가 없으면은 소슬 가능성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괜히 여기에 돈 묶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새 종목 캐드렸고요. 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예, 한 분이라도 포트 상담 이제 더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번 주부터 더 포트 상담을 늘렸거든요. 예, 중요한 부분을 짧게 해드리면서 스피드 상담 더 포트 상담 늘렸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 통 정도 더 전화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피드 상담을 먼저 하고 포트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2-1023, 02786-1022-1023.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포트들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스피드 상담 한 종목만 이러는데 실은 포트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포트 하면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한테 중요한 거를 제가 싹 뽑아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예, 이반장하고 그렇게 못하세요. 그러니까 포트 딱 하고 이제 안 떨리시잖아요. 제가 이것도 달았는데 무슨 최대한 자제하면서 할 거니까요. 예, 여러분들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02786-1022-1023. 두 대의 전화기 열려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세요. 빨리. 좋습니다. 코텍. 예. 코텍. 코텍 15,300원이요. 15,300원 코텍. 20%인데요. 15,300원 20%. 일단 코텍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요. 240일선을 잘 지키고 가고 있죠. 240일선 이렇게 잘 지켜준다는 소리는 굉장히 좋은 소리죠. 일단 그리고 이건 240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봐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0일 깨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 하고요.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16,5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는, 예. 아마 이익 실현을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가스공사요. 가스공사 40% 67,200원인데 가스공사 쉽게 안 꺾이죠. 예, 일단 쉽게 안 꺾일 때는 이런 특히나 이런 종목들 이런 대형주 이런 것들이 쉽게 안 꺾일 때는 일단은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게 더 올라갈 거냐 말 거냐 그건 지금 펀더멘탈 자체만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 펀더멘탈적으로는 이미 이 상승한 부분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 수급적인 거와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지금 함부로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시장 분위기는 함부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일단은 홀딩하고 보자. 그런데 대신 우리가 6만 원 깨지면 손절은 치자. 6만 원 깨지면 손절을 치는 쪽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거는 펀더멘탈 자체적으로만 지금 해석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로만은 어렵습니다. 현재 가스공사. 다음 종목. 대덕전자. 대덕전자 20
20%, 1600원, 1600원 20%인데요. 일단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추세 다 꺾였죠. 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주가가 이렇게 쭉 하고, 속된 말로 보세요. 쑥 하고 밀려버렸죠. 밀려버렸는데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옆으로 기었어요. 기었으면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뭘 기대합니까? 반등을 기대하죠. 반등을 기대하죠. 그러면 반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어떻게 됐나요? 빠지죠. 그럼 여러분들도 반등을 기대했는데 빠졌다는 소리는 뭐예요? 실망을 하겠죠? 그러면 매물이 나오겠죠? 계속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겠지라고 기대를 갖거든요. 거기서부터 불행은 시작됩니다. 이걸로 불행은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불행은 그 미련 때문에 이런 주식은 올라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단하셔서 이거는 그냥 8,000원 부근까지만 오셔도 손절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일단 스피드 상담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포트 다시 연결됐으니까요. 포트 상담 하고 스피드 상담 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무작위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긴장할 수 있게 예, 딱딱딱 코너 안정하고요. 예, 시간 안정하고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막 할 거예요. 좋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전 성남에 사는요. 신정미예요. 성남에 사시는? 네, 신정미. 예, 정미님이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정미님 포트 어떻게 되세요? 아, 게임 아이가 60%고요. 몇 수가요? 아, 글쎄, 이게 8,600원 샀어요. 8,600원이요? 또요?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10%거든요. 얼마요? 29만원. 29만원이요? 아, 아. 아니, 근가? 제가, 우리. 19만원. 아, 19만원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정민님 주식을, 하고 있질 않아가지고요. 잘 몰라서 죄송해요. 예. 네, 그래요. 깜빡깜빡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요. 게임 하이하고. 아, 근데 게임 하이가요. 너무, 진짜, 너무 안 오르고요. 너무 빠져가지고요. 그래요? 8,900원이요. 정민님 주식하신 지 몇 년 된 거죠? 몇 년 안 돼.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게 처음이세요? 네. 처음인데 이것만 하고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제가요? 예, 연세가. 60입니다. 60이요? 네. 60인데 게임아이하고 NC소프트는 이거는 제가 만약에 이 포트만 보고 지금 나이를 얘기해라 그러면 저는 아마 20대 초반 이랬을 거예요. 예, 근데요, 이게, 누가 이걸 사놨더라고요. 증권회사 있는 분이. 예. 그래가지고 이걸 사놔가지고, 게임하이 때문에 그냥, 아, 정내미가 떨어져서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 60%를 더군다나 게임하이에 이렇게 담아놓으면은, 그리고 정민님한테 글쎄요. 그분이 어떤 생각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라면 정민님이 60이나 되셨고 뭐 물론 인생은 이제 60부터죠. 뭐? 그죠? 그래도 예. 그래도 그런 분한테 60%의 게임 하이라는 거를 담으라고 말하는 브로커라면 저는 죄송한데 그 브로커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그랬죠. 20대이냐 30대 초반인 분은 게임이라는 것도 알고 못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죄송한데 60이 되신 우리 여성인 정민님한테 게임아이라는 거를 60%나 담게 했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정말 자질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정민님한테 맞지 않은 옷을 드린 거예요. 죄송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민님 하이힐 신으면 불편하시죠? 네. 하이힐 신으세요? 안 신습니다. 근데 정민님한테 제가 정민님 하이힐 신으세요 하고 드리는 꼴이에요. 웃겨요? 웃기죠? 아닙니다. 예. 근데 웃긴데, 예, 이런 웃긴 일을 한 거예요. 이 때문에 게임아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민님이 갖고 계실 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왜냐? 이건 물론 그래요. 넥슨의 자회사하고 게임 업체인 건 아시죠? 예. 이 회사가 워낙 되게 유명했던 게 그 아주 폭발적으로 옛날에 인기를 끌었죠. 1인칭 슈팅, 그, 서든어택인가요? 슈팅, 이 사격 게임 하는 거, 서든어택인가요? 그것 때문에 워낙 유명해진 회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회사는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히트작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전혀.
모바일 쪽으로 간다 그러는데 뭐 모바일도 제가 봤을 땐 어정쩡입니다. 단지 하나 기대할 만한 건 넥슨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뭔가가 한 번쯤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 이 게임 업체들은 그래요. 어떤 확실한 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물론 실적만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 확실하게 제시하거나 뭔가 이슈화 될 게 있으면은 그 저희가 했던 종목 그 스몰캡에서 나와서 저희가 아주 대단히 히트 쳤던 종목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아, 저희 방송 안 보시는구나, 거의. 많이 보이는데요. 그 좀 벌쩍들까 말까 해서 가지고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네. 저희 스몰캡에 나와가지고 강영민 대리가 거의 뭐 최초로 소개하느냐 다름없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대박을 드린 종목. 바로 저희 MTN의 주식민원 처리반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린 종목. 바로 썬데이 토즈죠. 보이세요? 이거 안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썬데이 토즈 이 가격에서 저희가 그때 드렸죠. 그때가 4,000원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12,000원까지가 있습니다. 불과. 저희가 대단히 아주 우리 시청자들한테 기여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도 이거예요. 어떤 비전이 있을 때는 저희는 그걸 제시합니다. 그 비전이. 게임 업체가 비전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했죠. 게임 하이는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는 비전이 현재 썩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과연 그분들은 어떤 게 비전으로 보여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각자 생각이 틀리고 뭐가 누구께 정답인 건 없어요, 주식에. 그런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비전이 안 보이는 회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게임 업체 중에. 별로 얼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손해가 많이 나 가지고. 손해가 났어도요. 저는 이 주식 그냥 매도를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계속 갖고 계시면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러면은 좀 길게 갖고 있으면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죄송한데요. 네. 정민님 제가 좀 전에도 그랬죠. 제가 정민님한테 하이힐을 억지로 신겼어요. 아, 예. 그럼 정민님 그거 계속 신고 다니면은 정민님 편할 것 같으세요? 안 편하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프죠, 발이.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왜 그걸 아시는 분이 이거는 오래 끌고 가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계속 아플 뿐입니다. 네, 그죠? 네,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NC소프트예요. 네.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 60%예요. 아, 예, 20%예요. 19만원 매수가인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우리 정민님 요거 20% 요거는 아직 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중국 쪽의 이야기 이제 뭐 또 블레이드 앤 소울 얘기하고 하는데요. 좀 가져가시는데 막 상승 이렇게 쭉쭉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이런 상승은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상승은 쉽게 안 나올 거예요. 그 얼마 정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번에 한 22만 원 근처 가면요. 매도하고 네. 나오세요. 정민님 그래도 네. 나을 것 같아요. 오래 끌고 가지 마셔. 게임 하이를요. 얼마 좀이라도 얼마나 좀 뭐 매수가 가격에 좀 도달할까요? 그러니까 정민님 제가 봤을 때 네. 그런 질문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정민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정민님 네. 지금 주식에서 제일 개인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정민님이 제가 정민님 혼내려는 게 아니라 정민님 정말 이런 태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주식으로 망해요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고 계세요. 지금 정민님 그거부터 싹 다 뜯어 고치셔야 돼요. 네. 어떡하죠?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죄송한데 정민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정민님 솔직히 60이면은 아직 나이 그렇게 많으신 거 아니거든요. 예, 솔직히 별로 안 많으신 거예요. 주식하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정민님 너무 공부 안 하실라 그래요. 공부 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시겠죠? 네. 이거 분명히 잔소리일 거라는 거 아는데 그래서 정민님한테 그게 진짜 잔소리일 줄 알면서도 제가 하는 이유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제가 정민님 주식으로 돈 못 번다는 게 앞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잔소리인 줄 알면서 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다시 또 스피드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인천에 갑니다. 인천에 가는데요. 예, 인천 상공회의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예, 인천 상공회의에서 1층 대강당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22일은 예, 울산 상공회의소에서요. 역시 6층 회의실에서 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글쎄요. 뭐 이제 오면 하이닉스 얘기해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안 할게요. 예, 뭐 그런 거 하나 노리고 오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 들으러 안 오시는 게 나아요. 왜냐? 실은 그거 하나 가지고 주식 해결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려고요. 예, 오늘 오셔도 저 하이닉스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식을 제대로 하고 싶고 지금 뭔가 지금 내가 핀트가 안 맞는다. 이런 걸 느끼신 분들 오십시오. 무슨 뭐 종목 하나 들으려고, 뭐 하나 들으려고 그런 분 오지 마십시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정말 예, 약이 되는, 제가 알고 있는 하는 약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거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종목 올려주세요. 레드로버. 예, 레드로버. 예, 레드로버 넉잡 하고 나서 그 다음 주가가 쭉 예, 한번 해 하고 나왔죠. 예. 일단은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 아직은 더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에 한 번에 지금 수급이 다 빠져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어느 정도는 상승을 시도하려는 시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도 좋기 때문에 6,200원 30% 아직은 더 들고 가봅시다. 다음 종목. 미더플렉스입니다. 미더플렉스 20% 3,630원인데 미더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건 손절을 치는 게 좋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 워낙 여기서 반등하고 해야 될 타이밍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다 놓쳤거든요. 반등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소리는 일단은 그 주식이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이 약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좀만 반등해도 한 2,600-700원 여기만 되더라도 그냥 에휴 됐다 그리고 그냥 탁 하고 나오세요. 좋아요. 다음 종목. 예, 코롱생명과학. 예, 제가 항상 그러죠. 일명 코생이. 예, 코생이. 코롱생명과학. 64,030%예요. 64,030%인데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횡보를 잘 해주다가 조금씩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거 별로 좋은 모습 아니거든요. 만약에 요번에 다시 이 저점, 이 53,500원 보이시나요? 이 저점 종가로 깨면은 이거는 절반은 손절치시는 게 좋습니다. 의외의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원익 IPS입니다. 예, 원익 IPS. 일단 원익 IPS 아직 올라가고 나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근데 개인들, 외국인도 조금은 붙었는데 개인들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원익 IPS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계속 횡보하면 지켜봐야죠. 뭐 지켜보는데 예, 경계는 해야겠죠. 예, 8,500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이거는. 예, 왜냐.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서 횡보하던 놈이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못 치고 나가면 어때요? 그러면 그 다음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RF세미입니다. RF세미. 12,000원 30%에요. 12,000원 30%. 12,000원 30%인데 RF세미 같은 경우에도 해필이면 거기가 딱 저항받는 구간이에요. 이거는 반등해도 매수가에서 잘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10,000원 근처에서 넘어서면은요, 이거는 손절 끊으십시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딴 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거 그렇게 해선 답 안 나옵니다. 다음 쪽. 성광. 아, 성광이 요번에 예, 주가가 지금, 그 다음 예죠. 요번에 만약에 반등 못하고, 만약에 다시 21,000원 깨져. 그럼 이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전량 다 손절하십시오. 예. 요번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밀어 갖는 걸 알거든요. 거기서 잘못하면 크게 잘못돼요. 이런 종목 이렇게 할 때 반등해줘야 됩니다.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죠. 이건 누가 봐도 반등 시작해야 되는 모습이죠. 반등을 시작해줘야 되는 모습에서 반등을 못한다는 소리는 그 종목은 하나예요. 답이. 죽으러 간다는 소리예요. 죽으러 간다는 소리. 그럼 어떻게 해요? 죽으러 가는 거 갖고 계실래요? 나와야죠. 아시겠죠? 그래요! 1부 스피드 상담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막 2부에도 그럴 거예요. 막 스피드 상담 중간중간에 막 넣고 막 이래가지고요. 한 분이라도 더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부에도 막 스피드 상담 중간중간에 몇 번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포트 상담도 넣은 거 보이시죠? 예, 이 반장이 딱 봐서 중요한 부분 막 이제 이렇게 툭툭 던져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 두 대의 전화기입니다. 저희는 쉬는 시간에도 열려있습니다. 5분 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쫓아오세요. 2부에 저 먼저 가 있겠습니다.